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직장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예. 그 다니엘 씨는 크리스천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이거 말해 뭐해. 그렇죠. 예, 예.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생활도 할 수 그래, 있고 그래. 네. 진짜 네. 최고의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이, 그럼. 네. 네. 아니, 우리도 이 자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직장이라면 직장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터니까. 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 마찬가지겠죠? 이걸 네.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네요. 네. 저도 그래요. 은혜 받으러 온다 생각해요. 은혜의 네. 자리에 은혜의 자리.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네. 회사 대표신데 이분은 CTS하고 25년을 같이 성장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에 아마 이분이 생산한 물건, 네. 성구가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크리스탈 성구사 이봉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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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성구사 그러면은 십자가, 강대상 그리고 또 교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소품 이런 거 제작하시잖아요. 네. 네.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저희가 옛날 하던 직업은 백화점이라든가 여성 의류 매장에 쇼윈도우를 장치하는 디스플레이 업체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 예. 예. 아, 그러면은 백화점 쇼윈도우에 네, 이렇게 네, 마네킹이 네. 이렇게 서 있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배도 여름에는 네, 배, 네, 네. 뭐 겨울에는 뭐 스키 네, 뭐 네, 이런 네. 거 이렇게 네. 아,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니, 사업을 했습니다. 마네킹이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다가 아, 네. 하나님께서 교회 강단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 예. 그래서 교회 쪽으로 옮겨 와서 교회 강단을 꾸미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변화되려면은 먼저 그 나무 강대상이 치워져야 되잖아요. 모든 그렇죠. 걸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나무 강대상을 내려놓고 저희가 만든 제품을 올려놓으니까 강단이 환해지고 또 교인들이 또 마음이 열리고요. 나무 강대상이 뭘로 네네.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튼튼하게. 그전에 좀 나무였잖아요. 너무 육중하고 네. 무겁고 가리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다 환해지고요. 밝아지고요. 투명하고. 열리죠.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회사 이름이 크리스탈 성구사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 우리가 보는 그 십자가라든가 강대상이라든가 그 재료가 크리스탈이에요? 아닙니다. 수정? 네. 크리스탈이라는 용어는 전문적인 용어는 그 다이아몬드라든가 결정체로 만들어진 것들을 예.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되게 그 유리. 그 유리공예죠, 쉽게 말하면. 네네네. 그 유리공예를 예. 크리스탈 공예라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 유리공예로 만들어진 것들 초기에는 있었는데 상패 트로피 같은 것도 크리스탈 상패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크리스탈이 하시는 유리입니다, 이게. 아. 네, 유리에서 유리 그 빛깔을 빼서 영롱한 빛깔로 만들어진 게 이제 크리스탈인데 거기에 산화연이 들어갑니다. 산화연이 들어가서 그 사랑이 들어가면 연마도 잘 되고 또 무지개색이 나고 투명으로 보이는 네네. 강대상들이 이제 네, 예전에는 나무였다가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훨씬 네. 저기 그 환해요. 그래. 네, 환하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네네. 그전에 다 나무였어요. 네, 맞아요. 강대상 전체가 다 나무였어요. 그럼 그걸 바꾸신 분이 네네. 우리 대표님이신 거예요? 네네. 그렇지. 그러시구나. 모르셨어요? 이제 알았어요. 네. 크리스탈 대표 이봉준 대표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기 옆쪽에 뒤쪽하고 저희 네. 뒤쪽에도 사진이 있어요. 지금은 또 사진 네. 전문가시죠? 원래 사진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네. 중학교 때부터 네. 사진을 카메라를 빌려서 네. 학생증 맡겨놓고 카메라를 빌려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 그 지금은 이제 전문가 전시회까지 하는 네, 네, 네. 그런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되셨는데 네. 지금 작품을 대표로 저 몇 점 갖고 나오셨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다시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럼 장로님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께서요 네.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근데 군대 갔는데 참 저는 막내로서 참 이렇게 마음이 그 형제도 형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내 모든 걸 다 잃은 건 그런 그렇죠. 마음이 됐어요. 예. 거기에 군대를 가니까 막막하죠. 예. 그래서 군대에 갔더니 마침 원주 제가 제일 하사한 학교를 갔는데 예. 그 하사 강가에 교육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중대 이름이 여우수화 중대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왜 여우수화 중대인가 했더니 우리 네. 윤창걸 그 대위님이 중대장님이 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는 여우수화 중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걸 많이 권장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가서 저희가 또 이렇게 평안을 얻고 그 어머니 이런 쓸쓸함을 또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지금 위로받고 그랬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군에 가서 네네네.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군대가 황금어장이 예, 황금어장. 여기서 그러면 제대하고는 예. 제대하고는 이제 아버지가 집장사 이런 걸 좀 했는데 네. 네.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집이 없더라고요. 오니까. 예. 그래서 봉천동의 그 조그마한 시장 옆에 여인숙에서 예. 일단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그래서 여인숙에서 좀 많이 살았습니다. 여인숙? 네네.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때 여인숙에 있으면서 봉천 중앙감리교에 했는데 우리 그 최선웅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네, 그 아버지가 옛날 그 아크릴계통에 공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공장장으로 있던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거기서 일을 좀 배워라.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좀 배우기 시작했죠. 먹고 자고 그냥.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백화점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일도 같이 배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온 길을 보니까요. 네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그런 간판 일을 좀 배우게 하고요. 간판은 문자를 만드는 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 처음엔 간판이셨구나. 네네네. 그 문자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니까 부흥이 올 때 글 씻어 붙이면 너무 좋아해요. 네. 그때 강다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저를 자유교회로 데려가겠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 근데 우리 교회 보물이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네. 그렇게 글씨를 만드는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디스플레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86년도에 백화점이라든가 제일 뭐지 그때 그 여성 의류가 있었는데 네네. 그 쇼윈도 장치 장식을 한번 해보자 예. 담당자들이 와서 그래서 그 뭐 그 일을 좀 거기서 같이 했죠. 네, 그 담당자 약간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네. 예. 여러 가지 그쪽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현대백화점 압구정동에 있는 최고 백화점까지 제가 80년대까지 거래했습니다. 네. 그 이제 군에서 믿음 갖고 네. 사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당시에 아주 착실한 청년이신데 네. 교회 청년. 네. 이미 그 어려웠을 때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시면서 봉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후에 제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네. 디스플레이 하면서 디스플레이는 한철 앞서갑니다. 네. 왜냐하면 여름에는 여름 일은 봄 끝날 때 하고, 그렇죠. 네, 네. 가을 일은 여름 끝날 때 하고. 패션이 앞서가는. 네, 네 앞서가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그 공백이 한 달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 시켜서. 십자가? 네, 네. 예. 왜요? 그 이제 다뤄주려고 교회. 개척교회, 네, 네. 작은 교회. 아, 네, 네, 네. 돈 없는 교회.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크리스탈로요? 그 아크릴계 통을 해서 안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강단을 비칠 수 있게. 네. 했죠. 근데 요즘은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십자가가 많아요. 네, 많으시죠. 예, 예. 새벽에도 이렇게 좀 잔잔하게 십자가 뒤에서 이렇게 불빛이 나와서 기도하게 그거를 시작하셨어요? 그거 처음 만들었죠. 처음에 몇 개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120개 교회를 무료로 다 했죠. 무료로? 네, 네. 네. 세상에. 전국에 가면 다니면서 심지어 그 비싸죠. 영덕까지 한 40만 원 정도 하나에 네 네. 40만 원 120개면은 아니 근데 4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집사님. 지금 네. 40만 원이지만 그 당시 40만 원. 맞아, 맞아. 네. 그 당시 40만 원 아니에요. 네, 네. 엄청나죠. 괜찮으셨어요? 그걸 한꺼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네. 한 주에 뭐 한 10개도 나가고 만들고 뭐 이렇게 5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직원들은 아니 사장님은 돈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다 저 믿으시는 분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네. 그걸 좀 불평도 하고 믿지 않았는데 네. 그걸 달고 오면은 그 다음 주가 편해요. 그 다음 주에 일이 많아지고. 네. 네. 그러니까 직원들도 아이디 되는구나.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네. 이제 어떤 A 교획을 달아드렸어요. 네, 네.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획이라.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서로 이제 이렇게 그 교류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 보고 와서 우리도 좀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그러면 그 어떻게 하신대요? 그렇게는 없고요.
참 이상한 게 저희는 많이 느꼈거든요. 네. 십자가를 소개를 해요. 하나 달아주시겠다. 가보면은 쫓겨나온 교회들. 쫓겨나와서 교회만 얻어놓고 예. 그냥 자기들끼리 몇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들. 십자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달아주면 그 교회가 돼요. 십자가 달을 네. 재정도 교회들, 없는 교회. 네, 네. 그런 교회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네. 그런 교회를 120개 교회. 그 당시에 120개 네. 교회를 네. 십자가를 무료로 달아드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갖다가 보고서 부러워서 우리도 해주세요라는 것보다는 아니고.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들 진짜 십자가 없어서 재정이 힘들었던 교회들을 십자가를 해드리면 그 교회가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지. 그런데 네. 장로님 네. 그게 크리스탈 선구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죠? 네. 네. 전이에요,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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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다 크리스탈 선구사는 네.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 십자가를 달러 다니면서 보니까 처음에 안중에 지금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신 김기민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 그 교회에서 자기가 미국에 가서 봤는데 그런 그 투명한 게 있더라. 네. 그걸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졌죠, 한번. 강대상을? 네네. 네네. 만들어주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그 방배동의 뒷골목에 있는 은혜교회였는데 네. 그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 우리 교회 한번 이거 한번 만들어줘봐, 십사님. 그러면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이거 머리는 못해요. 근데 손으로는 잘합니다. 그래서 뚝딱뚝딱. 네네. 그냥 모형을 한 세 개를 만들어서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저녁 때 바로. 네, 바로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딱 놓고 고르십시오. 예. 그래서 이거 골랐죠. 그래서 골라서 그걸 만들어드렸더니 그 한 주간에 다 만들어서 세워놨죠. 그런데 야, 근데 그. 그 저 모토가 선교와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 네, 네. 그걸 훈련을 시킨 게 하나님께서 네. 120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네, 네. 가보면 정말 그 어려운 목사님들, 네.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 헛간에서 세수를 하시고 헛간에서 한 교회를 우사를 막아서 한쪽은 교회, 한쪽은 헛간인데 거기 생활하시면서 예. 계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교회는 정읍의 어떤 교회는 그 사모님이 아이를 우유를 살 돈이 없어서 우유를 못 먹이고 보리차를 먹이는 걸 보고 그런 목사님들의 그늘진 곳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예. 선교사도 파송하셨어요, 장로님. 목사님께서 네. 교회를 지어놓고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네. 못 가시는 거예요. 어디? 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네, 네. 그래서 예. 왜 못 가시는가 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지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네. 빚을 졌다 보니까 그 빚을 떠넘기고 가면 되는데 네. 후임자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이고. 자기가 그 빚을 다 갖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싶다. 그런데 하루 찾아와서 기도 중에 집사님을 그때 집사였으니까 예. 집사님을 찾아가라는 이런 음성을 듣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빚을 그 당시 한 2,500 정도 되는 빚을 은행한테 직접 갚아드렸어요. 갚아드리고 나가게 하셨으니까 파석이죠. 그래서 파석. 또 한 분은 네. 고신 측인데 그 사업에 망한 친구인데 어려운 반탕에서 그 친구의 그 학교를 신학을 가르쳐서 신학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되어서 예. 터키에서 선교사로 또 이렇게 가면 장학금까지 주셨네. 네네. 장학금에서 터키 선교사로. 네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등의 선교사를 파송도 네네. 하시고. 그럼 지금부터는 네네.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 CTS하고 25년간 함께 성장하는 기업 그랬거든요. 네네. 자, 25년 그러면 우리 처음 시작일 때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CTS하고 인연이 됐어요? 그때 IMF 끝나고 그 다음 해쯤 됐을 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슨 찬양대회인가 이걸 좀 했어요. 예, 예. 그때 단상을 좀 빌려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단상을 커피 만들어가지고 갖다 올려드렸죠. 그리고 그걸 찾으러 대치동으로 오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대치동을. 예. 갔더니 이런 장판이 이렇게 깨끗이잖아요.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왜 방송국이 이 모양입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송국은 제가 KBS라든가 SBS EBS 네. 이쪽에 소품 만들 때 많이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데 어떻게 CTS 기독교 복음 방송이라는 곳이 이렇게 허접합니까? 예. 그랬더니 카메라맨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1년치 봉급도 못 받았습니다. 아, 부도나서. 네네네.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방송도 거의 재방송만 하고 있더라고요. 재장 못했어요. 네, 못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방송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트가 제일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까? 출연진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출연진은 있대요. 그러면 세트 만들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걸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닥 장판을 먼저 깔아드렸습니다. 네, 깔아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그 친구 이성근이라는 친구를 파송을 했어요. 예. 너 가서 만들어. 세트? 네네. 내가 가자갑에서 보내주면 너는 조리보고 만들어. 그래서 그 친구를 CTS에 상주시키고 제가 자제하고 만들어서 보냈죠. 아, 우리 그러니까 CTS가 가장 어려웠을 때.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한 3년 전에 네. 그 CTS 부도 나갔고 네. 모든 장비가 다 대치동 선수에서 저 이렇게 주차장으로 다 예, 그 비 맞지 말라고 비닐 씌워놓고 그 매달 또 후원금 보내주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CTS가 네,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복음 방송으로 순수 복음 방송으로 살아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사진 얘기지만 사진. 아, 그럴까요? 사진. 저는 네. 지금 저 사진을 보고 네네. 합성을 참 잘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니 저 사진부터 좀 먼저 보여주세요. 네. 네. 자 저기 예, 이 구름 기둥인데 네. 제목이 네네. 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합성한 거예요? 이렇게 묻겠어요? 네, 이건 필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합성 아니죠? 아니죠. 네. 필름은 합성이 안 돼요. 네, 네, 네. 어떻게 저런 구름이 있어요? 저희가 어디예요? 진짜?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한 중부 정도 되죠. 사막? 네, 네, 네. 우리 저 성경에서 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네네.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에서. 네, 네. 근데 저게 실제네요? 실제지요. 네. 언제 찍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장막을 세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 네. 이런 내용이 그냥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도 작품이에요? 이게 2007년도 작품입니다. 2007년도? 네네네. 몽골에 직접 가셨을 네네네. 때 찍으신 거예요? 네네. 자 여기 이 사진은 뭐예요? 여기 이 사진. 여기는 터키 파무칼레입니다. 이게. 터키? 파무칼레. 네. 파무칼레인데 네. 그 라우데게아 교회하고 골로세하고 네. 삼각점이에요. 여기가요. 네. 그래서 그 라우데게아 교회에 대해 책망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네네. 네.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왜요? 그 뒤에 까맣게 보이는 저 구름과 덮인 곳이 골로새. 산. 네. 네. 골로새에서는 냉천수가 나왔고. 아, 너 고지대라. 네네네. 예. 그다음에 그 아래 그 여기 파무칼레에서는 네. 온천 더운 물이 나왔고. 오, 그래요? 그 더운 물과 찬물을 끌어다 쓰니까. 그래요? 한 6, 7km 가다 보면은 그게 미지근해지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신앙 가진 자들아. 책망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장면. 아, 네. 그 말씀이 요, 이것 때문에 나왔군요. 네네. 아니 근데 저기 사진 처음부터 어떻게 배운다 이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돼가시냐면 2016년도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시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오. 아니 누가 유엔 본부에서 어떤 작가가 전시회를 그렇게 쉽게 합니까? 그렇죠. 하늘과 초원이 만나는 몽골 사진전 네, 사진전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서울에서 바세코 사람들 사진전했어요. 네, 네. 와. 그리고 6월 17일 날 또 하셨어요? 6월 17일 날에는 이제 히즈 아이즈에서 히즈 아이즈. 예, 예. 히즈 아이즈. 예, 그분의 예, 눈이에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거든요, 제가 네, 들고 네, 있는.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전시했던 사진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다 네. 말씀과 묵상 있는 사진전이라든가 모든 사진에는 성구를 그 접목해서 네. 사진을 보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네, 네, 네. 전시를 했는데 이번, 네, 이번 사진은 네.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그냥 포괄적으로 아. 포괄적으로 찍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이죠. 일반 아. 사진이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아, 히즈아이즈라는 용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눈이구나.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제 눈으로 본 것 같이 아마 그렇게 느껴질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히즈아이즈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눈이다. 네. 눈으로 찍은 사진이다. 하는 것을 의미를 뒀습니다. 전시회 네.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영정 사진을 또 찍어주신다면서요. 그렇죠. 지방에 다니시면서 영정 사진은 어르신들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90년도 초에 네.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촬영을 왜 해줬냐면 사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영정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냥 고사리 손으로 카메라 학생증 맥혀서 찍은 사진, 흑백 사진 네. 그걸 확대해서 영정 사진을 만들어냈거든요. 아.
아이고 그 네, 중학교 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네네. 아이고. 그런데 제가 그 아, 저렇게 촬영을 하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그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어머니 사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 네, 이 재능을 나눠야 되겠다.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건가 해서 교회 가서 나누자. 네. 그래서 교회를 안 밟아본 사람들의 교회를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아~ 교회가 사진관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세트를 가지고 와서 본당에 의자 치우고 촬영을 해줍니다. 찾을 때는? 사진 찾을 때는 예, 반드시 예배 시간에 와서 가져갈 수 있게. 아~ 그 조건을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사진 찍을 때 교회 한번 오고 예배 드려야지만 사진 받아갈 네네. 수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많이 네, 계시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몇 장, 몇 분 찍었어요? 한 7천 명. 7천 명? 근데 이번에 있잖아요. 아. 장로님이 이제 해마다 이제 출사를 나간다 그랬잖아요. 사진 네. 찍으러 가는 거. 해외로. 해외로. 네. 이게 성지 순례를 겸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 사람 같이 다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경비를 더 의미 있는 데 쓰셨어요? 그때 CTS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막 그 월세 못 내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네, 이런 맞아요. 말씀 나와서 네. 그 말씀 듣자마자 그냥 그 돈 우리 예전 난 찾아와라. 그래서 바로 방송국에 와서 우리 그 저 최현탁 부사장한테 드렸죠. 바로 드렸습니다. 헌금으로. 네네. 월세 못 내는 교회. 개척교회들. 네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 CTS에서 그 헌금 모금했잖아요. 네네. 그때 거기다가 네. 이봉준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뵙고 또 이렇게 CTS에서 여러분 뵀는데 아, 오늘 뵈니까 더 훌륭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장로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기도 제목 여쭙고 네.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제 기도 제목은 네. 뭐 저 회사에 네. 그 직원 예배를 저희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네. 월요일 매주 월요일날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네. 그리고 예배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배를 시작했던 것은 제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예배 시작한 게 아니고 저한테 처음 주신 그 중국 교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포들이 그때 7명, 8명 정도 이렇게 저희 채용을 했었는데 다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때 그 당시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전도사가 돼서 돌아간 친구도 있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지금은 이제 회사를 제가 잘 안 나가고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그동안 저와 이 방송국과 여러 사람들 나누는데 수고한 직원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문 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네. 파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아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크리스탈 선교사 이봉준 장로님과 깊은 은혜 나눠봤습니다. 네. 딱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멘. 네. 나머지 것 다 채워주시겠다고 그 하신 약속. 그러니까 그걸 이루신 분이에요. 아니 그 없는 살림에 전국 120개 교회에 개척교회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또 그 장애인 장애인 저 청각장애인 네 청각장애인들 위한 또 강대상을 낮게 그래? 또 제작하셔서 아유, CTS 제일 어려웠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감사하죠. 아 정말 다음 세대가 이걸 좀 잘 좀 보고 아 저렇게 하면은 일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그럼. 또 보여주시는구나 네. 알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